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 안에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악함하게 사탄 권세 일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다. 성경 암송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제목이 성경 암송이 대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암송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 성경 암송이 왜 대단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 암송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 암송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그 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성경 암송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의 가치는 바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역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진가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면 우리 천만 크리스천들이 다 저 성경 암송할래요? 성경 암송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 암송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암송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그 암송하는데 그 재주가 없어서 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성경 암송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든지 또한 치유자가 되든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경 암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감추었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감추어졌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쉽게 발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렇게 찾는데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그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보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처럼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누구나 천국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하는데 발견하는 과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훨씬 밝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찾는데 아주 보물찾기 하는데도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걸 잘 찾아냅니다. 그렇게 천국에 그 천국을 찾는 것이 보화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목이 있어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냐면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숨겨두고 숨겨놨어요. 왜? 다른 사람이 또 발견할까봐. 이거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사람의 감정이 뭐냐면 기뻐하며예요. 그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천국을 찾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정도로 그 밭은 매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밭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어렵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에 말씀해서 찾아볼 수 있죠. 발견한 후 숨겨놨고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어렵게 찾았는지 그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산삼을 발견한 사람들은 산삼 발견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면 이것을 숨겨놓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랫동안 보물을 찾고 찾았는데 발견했을 때의 그 감격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하루에도 한 2, 30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오랫동안 이것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사람은 어느 날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볼까 그것을 막 그냥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이 숨겨진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감동과 기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사람은 간절히 찾았던 결과 그 숨겨진 보화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는 이런 어렵게 찾고 찾는 사람이 발견했을 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제가 우리 캠프를 하고 또한 여름 우리 캠프할 때 성경 암송해야 된다고 하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걸 언제 다 외워? 언제 다 암송해?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을 어렵고 하기 싫은데 그 성경 암송을 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의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서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또한 암송했던 말씀이 그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될 때 우리는 야, 이 말씀 암송했더니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되구나.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를 찾은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마치 오늘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그 보화를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발견된 보화를 찾는 기쁨은 마치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신앙의 행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다 정말로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은 뭘까? 저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때의 감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에서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근데 그 단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주의 기도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라고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고요?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근데 그 금 중에서도 순금 24K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보화의 상징인 금을 이야기하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과 같다 생각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즐거움, 그 행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성경 암송처럼 더 큰 기쁨을 주는 신앙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순금보다 더 순금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4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귀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만약에 그냥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되고 쉽게 발견이 되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평가자를 합니다. 너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 암송한다고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 너만 성경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다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릴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그냥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이 아니에요. 이것대로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쉽게 그 보화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섣불리 공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온 인생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밭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 그리고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단순히 어떤 문장을 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일상을 투자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 누가 시켜서 그런 거 합니까? 누가 성경 암송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 암송한다고 하면 그 성경 암송 오래가지 못하죠. 내가 좋아서. 성경 암송을 갖다가 어떤 계기로 시작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 암송을 해봤는데 성경 암송을 갖다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는 꿀순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지속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고 평생의 가업으로 결정하게 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얻는 그 감추인 보화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에 전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한 교회 가면 7년 사역을 갔다 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지루한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은 제가 지금 13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목회 사역보다도 성경 암송 사역이 훨씬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월급도 못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월마다 지출되는 그 경비는 많은데 그걸 지불해야 할 돈이 없을 때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난 12년을 갖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에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암송을 제가 하라고 해서 성경 암송을 한다면 그 성경 암송이 저에게 유익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성경 암송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한다면 그 유익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보화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 바로 감주인 보화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하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이고 어떤 그런 아니 목사가 그런 사역하고 있노. 매주마다 성도들 돌보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교회 사역이 최고지. 아 교회 사역 귀하죠. 그 목사님들의 사역 중에 그 목회 사역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20년이 넘게 교회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는 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태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유익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지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 절대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가서 그걸 팔아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릴 것이지 저한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성경 암송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그리고 성경 암송이 바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당신은 숨겨진 보화,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감추인 보화를 찾는데 성경 암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데 성경 암송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바로 천국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뭘까?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과도 같다라고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성경을 지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암송된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와 같다? 나침반과 같다. 그래서 그 나침반은 이게 동쪽이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송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보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또한 디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암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초의 무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10절을 암송합니다. 100절을 암송합니다. 1000절 암송합니다. 3000절 암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고 박 목사님 몇 절 암송하세요? 저 많이 암송합니다. 진짜 많이 암송해요. 왜? 날마다 암송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절수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성경 암송은 그렇게 절수를 쌓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요? 천국을 찾고 숨겨진 보화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할게요. 에드윈 루이스 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암송 단순히 성경 암송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다. 감추인 보화를 찾아가는 길은 그분을 만나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다. 성경 암송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찾아가는 길은 그분을 만나는 것, 천국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에드윈 루이스 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암송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 성경 암송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입니다. 과연 무엇이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할까요? 우연히? 여러분이 눈이 밝아서? 여러분이 지식이 탁월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바로 성경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언제든지 감추인 보화를 꺼낼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여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수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그것을 캐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덮어놨다가 내일 캐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도 캐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과 든든함이 있어요. 왜? 지금 숨겨진 보화를 이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적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공고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 나를 세우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방이 딱 막힌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하고 곤고하고 사망이 막혀있을 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투신자살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요? 누가 끝까지 돌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저도 종교 철학을 갖다가 제가 대학원에서 했지만 부처님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럼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공자님도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맨날 선만 행할 수가 없잖아요. 곤고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사망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공자님은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널 보살펴 줄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잡아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아니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암송해야만 내가 가장 곤고한 그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암송은 감추인 보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하고 그 암송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진리를 매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송된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는 영적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 듣고 성경 암송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꼭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시면 1년 후에는 365절을 암송하고 더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님의 더 세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다양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아침에 부인한테 뽀뽀를 하고 여보 저녁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고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영안실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남자에게도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고 뭐 자기의 계획도 있고 한순간에 부스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그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송해야죠. 암송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나 성경 암송하겠다. 성경 암송이 정말로 감추인 부활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성경 암송을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추인 부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번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암송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절 한절 암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